마시면 기억을 잃고 개가 되는 남자의 애환을 담은 영화죠. 내 머릿속의 진돗개 오디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할리우드 배우 나미 오예요. 탈락입니다. 제가 겨울왕국을 찍고 왔는데 꽤 차가워 보이죠? 그냥 미국 할머니 같은데요. 연기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시작할게요. 커플들이 무인도에 갇힌 신이네. 저스 모모. 오케이 큐. 오빠 정신 차려봐. 멀쩡한 사람한테 뭔 소리야. 아, 원주민이다! 오빠, 나야! 잠깐만, 여기 우리 둘밖에 없는 거야? 그러게. 지금 무슨 상상을 하는 거야? 아무 상상도 안 했어요! 잠깐만, 저기 헬기가 오고 있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멀어서 안 보이나? 어떡하지? 살려주세요! 남자들이 환장해 좋아질까? 나한테 하트 날려! 다트를 날리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탈락입니다. 들어가세요. 갈 거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잠깐만. 왜 오디션장에 왜 거지가 왔어? 궁금해요. 궁금하면. 저 목화 500원. 아니, 오늘 오디션장 왜 왔어, 여기? 거지는 오디션 보면 안 돼? 내가 오디션 보러 왔지. 아, 그래요? 그래. 어떤 연기 하실 건데요? 커플 연기. 커플 연기? 근데 왜 여자가 없어? 여자가 없어! 허봉! 허봉의 여자 여기 있잖아요, 오봉. 저리 가! 네가 무슨 여자야? 천사지. 아, 뭐 하는 거지? 나 그만하시고 연기를 보여주세요. 자, 그럼 지정 연기 드리겠습니다. 시크릿 가든 명장면 윗몽이 일으키기 씬 아시죠? 자, 바로 갈게요. 네네. 자, 현빈 씨, 길라임 씨. 네. 길라.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레디. 잡아. 액션. 아니, 이렇게 살짝 일어나서 얼굴을 봐야지 뭐 하는 거야? 네가 봐봐. 자동으로 올라와. 아,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역할을 좀 네. 바꾸겠습니다. 네. 자, 현빈 씨. 아, 제가 현빈 씨. 예. 예, 알겠습니다. 바꿔서 갈게요. 연기. 예. 연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네. 오케이. 자, 액션. 언제부터 잘생겼나? 궁금해요! 궁금하면! 우리 집으로 와. 뭐야? 집이 어딘데요? 서울역! 거지가 집이 어딨어! 서울역으로 와! 뭐예요? 저 서울역 가는 길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데리고 가야지. 아, 연기를 해야지. 이거 뭐 거지 같은 짓이야. 나 그냥 거지 아니야. 나 로맨틱 거지야. 잠시만요. 아니, 연기를 하라니까 왜 자꾸 연애를 해요? 연기 보고 싶어? 예. 네. 연기 보고 싶으면 900원. 아, 갑자기 이게 시세가 올랐어요? 900개 특지. 쓸데없는 소리.
자, 가만히들 계세요. 네. 남혜호 씨. 네? 그럼, 저기. 예? 그렇게 너무 진심으로 좋아하지 마세요. 조금 좋았어요. 자, 그럼 다음 참가자 만나보자. 의자 뒤에 있잖아요. 이게 편해. 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자,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아이고, 선생님. 아이, 어쩌네요, 여기까지. 안녕하십니까. 연기 인생 40년의 김증자입니다. 아, 선생님, 죄송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역할이요. 이 점집 아주머니 같이 인지도가 낮은 역할밖에. 인지도가 낮은 역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지도가 낮은 역할도 연기에 혼을 담아 관객과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연기의 정신.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관객과의 소통이 이루어졌으니 점집 아주머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애기신이 들어온다. 아저씨는 내가 지켜줄 거니까는 그냥 내 말만 듣고 돈만 내고 가면 돼. 저 손님 카드는 안 돼. 안 됩니다. 카드로 깎아를 사 먹을 수 없지. 카드를 주면은 신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이 연기에 이 현실성이 없어요. 연기에 현실성이 없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사주를 봐달라고 하자 자신의 테이블 밑에서 사주 사이트를 검색하는 아주머니의 재빠른 손놀림을 아주 담백하게 담았을 뿐. 이게 바로 연기의 충실. 자, 알았고요. 점집 아주머니가 여자 손님 맞는 신에 좀 잽싸게 좀 보여주세요. 연기에 잽싸게! 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기란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완전히 낚아챘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나는 연못 위에 개구리일 뿐입니다. 정답, 황소개구리. 많이 먹으면 그렇게 되지요. 점집 아주머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주가 1985년 4월 2일 생이네. 남자가 없어 평생 외로울 사주야. 결혼도 못하고 박복하게 살다 가는 거야. 내가 이런 사주를 딱 두 번을 봤어. 하나는 손님이고 하나는 나야. 입니다. 아, 난 역할을 잘못 낚아챘나 봐. 빡빡. 아, 이거 그냥 들어. 배고파. 아, 쩝쩝하니 괜찮을 거야. 가만히들 계세요. 가만히들. 자, 마지막 참가자 들어오세요. 어? 아니, 이쪽입니다. 이쪽입니다. 이쪽이에요. 이쪽. 이상한 컨셉을 잡고 들어오시는데. 히데요시 히데요시. 히, 네? 뭐라고? 히가 뭐? 히데요시. 요시 뭐예요, 이게? 야, 저도 역사 공부 좀 해. 아, 어? 죄송합니다. 저... 나 이러고 있으니까 뭐 청학동 훈장님으로 보이냐? 아, 그렇게 뭐, 예, 보이기도 하고요. 예. 어디 제가 생각하는 혹시 그분이 맞나요? 연기 경력 27년 은큼한 수컷 김응수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만 혹시 남아있는 역할이요? 이 목욕탕에 간 아저씨같이 밋밋한 역할밖에 없어가지고. 내 연기 인생에 밋밋한 연기는 없는 법. 목욕탕 간 아저씨 역할. 아, 알았어. 연기 시작합니다. 어, 지금 탕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아, 시원하다.
저 물을 튀겨? 마! 여기가 수영장이야! 조그만한 놈이 나와 나와 나! 솔찬한 명물이십니다. 뭘 명물이? 앞으로 목욕하는 사람 큰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를 동생이라 불러주시옵소서. 무슨 소리 하세요 선생님? 아니 뭘 보고 그러시면 이러다 하세요. 연기가 아주 죄송하지만 너무 오바돼 있어요. 야, 뭐가 오바야? 이게 리얼이지. 아, 리얼하긴 한데 그러면 그냥 목욕탕에서 목욕 마치고 나오는 씬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는 거? 예.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자, 액션. 자, 세수로 마무리를 했네요. 아, 개운하다. 어떡 수건으로 몸을 닦고 계십니다. 예. 리얼해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니, 그러니까 리얼, 아니, 하지 마세요. 리얼은 한데 너무 그쪽에 이렇게 말리시는 게 좀 그래요. 야, 예. 이게 리얼이야. 너는 뭐 이거. 아니, 하긴 하네. 안 터냐? 터는데. 그냥 저 드라이기를 이용해볼까요? 수건은 좀 그렇습니다.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릴게요. 예. 알았어, 알았어. 예, 자, 이게 연기입니다, 여러분들. 좀 보고 배우세요. 베테랑 연기거든요.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아, 선생님.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야, 이게 리얼이야, 이게. 제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왜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자 그럼 다음 연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친구들과 그냥 놀러를 간 평범한 아저씨 역할 부탁드릴게요. 놀러 가요, 오케이. 야, 어휴. 오늘은 이제 우리 저 남자들끼리 말이야. 우리 클럽에 가가지고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야, 인마, 너는 아직도 부인한테 전하는 거냐? 너 아직도 주워 사냐? 야, 나처럼 막 이렇게 떵떵거리고 왕처럼 살아봐라, 인마. 뭐하는 거야? 야, 들어가자. 물 좋네. 아니. 술 한잔 하실까요? 자, 이쪽으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어떻게 나? 아, 왜 그래? 왜 그래? 내가 저 설거지 다 해놓고 빨래 다 해놨어. 때리지 마. 실제로 많이 겪어보셨나봐요. 너무 리얼해요. 난 잘못했네. 무서워. 선생님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리얼해서 탈락입니다. 아, 어렵다 진짜. 어디서 탈락됐으니까 예. 목탕에서 목욕이나 하고 자야 되겠다. 예, 들어가세요. 아, 갑자기.